지난해 말 부산 강서구의 행사장. 한 남성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릅니다. 한참 흥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 가사를 개사해 지역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더니 한 국회의원 이름을 노래 가사에 넣어 부릅니다. 노래를 부른 남성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김도부 의원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열린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도 주민 수백 명 앞에서 김도부 의원을 소개했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저 토마토를 가지고 이래 난리를 칠까요? 저는 이 지역의 고향이시고 또 농민의 아들이신 김도욱 국회의원님께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에 대해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친 현직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며 주의 조치했습니다. 또 김 구청장이 노래 가사를 개사해 김 의원의 이름을 부른 데 대해선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어도 입 후보 예정자로 볼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갑준 사 구청장에 이어 김영찬 강서구청장까지 구청장들의 잇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자 공무원 노조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정선거 그리고 선거 중립 강조하셨고 우리 직원들은 불철주야 선거사무에 투입되면서 누구보다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갑준 사 구청장, 김영찬 강서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찬 강서구청장은 송년회 당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노래를 불렀지만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김도읍 강서구 국회의원 후보 측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갑준 사 구청장은 한 단체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모두 두 차례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같은 당 소속으로 부산 사갑에 출마한 이성건 예비 후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은 이성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고 전화를 넘겨받은 이성건 후보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회장이 책임지고 분들은 단디 좀 챙겨줘 있어.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대야 된대. 가장 우리 사고 전체에서 좀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이성건 예비 후보는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이갑준 구청장이었습니다. 내 같은 고향인데 주변에 그 우리 특히 사갑에는 단디 좀 챙겨주이소. 가줄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제대로 인사를 빨리 못 드리고 청장님 통해서 연락해야 하게 되었죠. 보도 이후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자료를 확보했고 언론 보도로 이미 공론화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화 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이 드러나면 벌을 받겠다던 이갑준 사 구청장은 하필 그 후보가 옆에 있어서 그냥 서로 전화나 해라. 뭐 이 정도만 내가 한 것밖에 없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뭐 두드려 펴면 맞아요. 오늘도 잘못한 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내 양심에 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재판이 다 끝나면은 내가 그때 할 겁니다. 오늘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성건 후보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사안의 미래가 바뀌어 나갑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나갔지만
통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제가 통화를 워낙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바쁘게 지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걸 기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 구청장의 사과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조치를 요구했고 부산시민단체가 모인 22대 총선 대응 부산시민사회 네트워크는 해당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